네, 안녕하십니까. 깨어난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서 각 직업별, 각 클래스별, 각 캐릭터별 스킨, 외형, 모델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설정에 가시면은 오버워치 마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각 캐릭터마다 설정을 달리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직업군이 각각 한 명씩 존재하고요. 로우 진영에, 브레이커즈 진영에 보시면 매버릭 쪽이랑 밑에 있는 뭐 이쪽은 뱅가드라는 직업군이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로우 쪽 한번 다 보고 브레이커즈 쪽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버릭입니다. 약간 모델링 부분이 불러오는 게 좀 느리긴 하고요. 그리고 줌아웃 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마우스 회전이라든지 잘 되어 있고요. 약간 좀 개성 틱, 약간 좀 특이한 개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캐릭터 스킨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존재가 하네요. 약간 좀 느리긴 느린데,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픽을 로우로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지저분하고 계단 현상 지는 거라든지 약간 좀 삐뚤빼뚤한 거 참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지금 로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60프레임 이상으로는 절대 안 나와요. 60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수직 통계할 건데도 불구하고 예. 이 스킨은 하얀색과 파란색의 조화로 되어 있네요. 이 스킨은 노란색과 파란색이 좋아. 일단은 색깔놀이. 이쪽은 빨간색과 하얀색 좋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쪽이 좀 더 취향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색깔이 눈에 잘 띄고, 물론 눈에 띄는 거는 잘 안 좋은 거긴 하겠지만 뭐 눈에 좀 덜 띈다면 이게 훨씬 더 좋겠죠. 검은색과 초록색, 녹색 조합. 벤시만 유일하게 색깔놀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색깔놀이 맞네요. 예. 근데 왜 벤시라고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면은 무튼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릭터 스킨은 이렇구요. 무기 스킨은 그러니까 각각인지 아니면은 뭐 무슨 6개가 존재를 하는데, 노란색, 초록색과 파란색은 아마 제가 보기로는 스킨의 티어인 것 같아요. 스킨의 티어 이런 식으로 무기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약간 좀 페인트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데칼 같은 부분들은 아마 제가 최전화 그러니까 옵션을 좀 낮춰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색깔도 그러니까 디지털 카모, 볼카닉 카모라는데, 볼카닉 카모 맞나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취향이네요. 주황색이랑 빨간색 계열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만 초록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색깔이 약간 좀 찔끔찔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눈에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스킨인 것 같아요. 하얀색은 제가 싫어하는 쪽이라서. 이건 되게 궁금하네요. 위에는 카모 스킨이었는데 이거는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아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눈에 띄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무기의 스킨들은 그러니까 주어진 틀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형이라든지 그냥 뭐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뭔가 부분적인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보카도 이게 그나마 뭐 위에 있던 것 두 개 중에는 제일 나은 스킨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무기 스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자국 데칼은 또 모르겠네요. 이건 또 어떤 류의 데칼인 건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발자국 데칼이라고 한다길래 카운터 스트라이크 소스에 보면은 그러니까 캐릭터 이동한 방향으로 레이저가 나온다든지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류인 것 같아요. 이건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 보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볼 게 없죠. 네. 일단은 매버릭 뱅가드 로우 쪽에 봤습니다. 먼저 인포서 그냥 보겠습니다. 불러오는 게 좀 느리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줌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외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마린 전투 되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병 전투 루비안 캐릭터의 느낌이 많이 살죠. 그리고 무기의 개수에 따라가지고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캐릭터 스킨. 여기는 기본적으로 슈트라고 되어있네요. 오, 슈트 괜찮습니다. 되게 깔끔하고 가운데에 있는 핑크색 쪽이 좀 눈에 많이 띄네요. 선셋 슈트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주황색 느낌? 역시 네. 약간 그니까 이 슈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가운데 디테일이 살아있고 뭐 그니까 위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한데 뭐 좀 더 추가적으로 어깨 장갑이 바뀐다거나 그런 거는 잘 눈에 안 느껴지네요. 아마 히트박스 문제 때문에 그니까 색깔 포인트 이런 것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모르죠. 준비한 게 더 있을 수도. 예. 오, 되게 무난하네요. 이거는 주황색과 초록색 조합. 오, 좋아합니다. 이런 거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되게 좋아합니다. 선셋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이쁘네요. 전 개인적으로 불카닉 쪽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무기마다,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개수가 많은 만큼 스킨을 좀 더 많이 장착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쪽은 인퍼서 쪽은 특이하게 밑에 4티어 스킨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지로 본 바로는 그러니까 초록색,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네모 칸이 두 개가 있죠. 이름 왼쪽에 두 칸인 게 티어 2, 그러니까 2티어, 3티어, 4티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 스킨은 뛰고 예. 이거 제가 보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운데 동그라미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탄창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좀 역시나 레오파드 문양이다 보니까 전박이 문양이다 보니까 좀 산티가 많이 나긴 하네요. 포레스트는 아마 주황색, 아 초록색 쪽이겠죠 아마. 네. 역시나 GT9 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GT9 괜찮을 것 같은데 오와 제가 그러니까 그래픽 설정을 되게 낮게 해서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진짜 최대 옵션으로 켜고 하시면은 되게 이쁘게 보여요. 이게 진짜 깔끔하게 보이실 거예요. 약간 좀 그니까 여기 구자 왼쪽에 있는 그 곡선 부분이 약간 좀 깨져 보이긴 하는데 전 되게 만족스럽네요. 확실히 매버릭 쪽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이쪽도 괜찮긴 한데 이쪽은 너무 좀 그니까 뭔가 밋밋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로브레이커즈 추구하는 스킨의 방향은 약간의 느낌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캐릭터, 그러니까 스킨이 뭔가 움직인다든지, 그러니까 스킨이 뭐 GIF 움짤처럼 막 스킨이 번쩍번쩍 빛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외형이 좀 더 바뀌는 쪽으로 아마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마 해주시겠죠. 예. 그러니까 오버워치 마냥 스킨 보시면은 무기 다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스킨 티어마다 등급 나눠가지고 하는 건 괜찮은데 근데 몇몇 티어 스킨들은 그러니까 이전 티어보다 좀 더 못한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색깔 부분 화려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굳이 꼭 그러니까 높은 티어의 무기 높은 티어의 스킨은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정도가 되겠죠. 오 무기가 되게 위협적으로 생겼네요. 니들건 같은데 약간 약간 못 쏘는 느낌? 약간 좀 그러니까 흐려 보이고 깨져 보이는 듯한 이미지는 제가 그래픽을 낮춤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 되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제로 총 모델링 같은 것도 되게 특이하고 괜찮아 보여가지고 이런 거 모델링 뽑아가지고 뭐 트로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벤트 상품으로 거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스킨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네요. 주황색의 느낌 그리고 안에 뭐 약간 좀 빛나는 주황색의 느낌도 있고 검색은 너무 무난하죠. 네. 오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진짜 이건 좀 아닌 듯.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게 보이고 싶긴 한데 약간 스킨의 색깔이 잘 안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더럽혀진.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글로벌 오펜시브 마냥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좀 더럽혀지고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킨의 색깔? 그러니까, 스킨의 색깔이래. 스킨의 그 등급? 그러니까 티어인데도 불구하고 뭐 깨끗한 스킨이라든지 뭐 더러운 스킨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나눈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발자국 데칼도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예. 베타 이거는 아마 클로즈 베타 무상으로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미에서는 이미 베타 1차 베타를 마쳤어요. 1차 베타 마치고 북미에서는 2차고 국내에서는 1차 베타인데 예, 일단 그 이거 베타킥 데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마 북미 쪽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국내에서는 더 이상 뭐 얘기는 안 했으니까 뭐 더 이상 추가로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으니까 일단은 네, 로우 쪽이 인포서였고요. 그 다음에 로우 쪽 타이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쪽 타이탄입니다. 약간 자리아이 느낌 자리아이 느낌을 좀 많이 받네요. 약간 약간 클릭하면은 캐릭터에 대한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스킨만 있으니까 좀 아쉬울 따름이네요. 일단 캐릭터 스킨 에너지 아머 약간 대사를 안 하니까 좀 그렇네요. 일단 자리아이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비교한 건 아닌데 그냥 뭐 그렇다는 일단 뭐 역동적인 움직임 좋고요. 뭐 스킨은 따로 마음에 드는 건 별로 없네요. 다 죄다 3티어 스킨이어가지고 차라리 마스크 쓰는 게 좀 더 이뻐 보일 정도. 이것도 마스크 근데 그래도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밝은 색이고 하다 보니까 유광 광택이 좀 많이 나서 이건 좀 마음에 드네요. 맨 마지막 스킨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조무기 부무 그러니까 주무장무기 보조무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샤크 이빨이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오 5티어 스킨이야. 이거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별로 바뀌는 부분이 별로 없네요. 좀 아쉽긴 한데 체크 무늬 나쁘지 않은데 약간 좀 이미지가 잘라져 있는 약간 좀 어색한 느낌. 오 핫휠 핫휠의 느낌 약간 옵티머스 프라임의 앞에 있던 그 불꽃 무늬 약간 생각이 나네요. 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스킨 꼈다라고 느낌이 좀 많이 살지 않을까요. 진짜 같은 3티어인데도 스킨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또 내부 탄 색깔도 바뀌었고 이쪽도 괜찮긴 한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 문양이 보스키 그러니까 개발사죠. 개발사 그 문양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5티어 스킨 처음 보는 스킨이며 되게 높은 등급의 스킨 그러니까 확실히 높은 등급의 스킨 같은 경우는 외형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좀 빛나고 네온틱하고 메탈릭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이니까 이외의 5티어 같은 스킨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다른 직업군의 5티어 스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만 되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일단 좀 더 봐야지 알겠죠. 부무장 스킨입니다. 부무장 스킨인데 캐릭터가 튀어나오네요. 뭐지? 어디가 바뀐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이거 오류인가? 오류네요. 네 오류 잘 봤고요. 약간 좀 이렇게 무기가 약간 위도우의 적용 느낌이 나기는 한데 근데 이건 또 두 손으로 드는 것 같으니까 좀 캐논이지 않을까요? 옐로 카모 이것도 뭐 아 그 자세히 보니까 여기 또 무기마다 제작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러니까 무기에 제작사 넣고 해가지고 뭐 무기 판매상이 직접적으로 뭐 로우에게 공급해준다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맵에 따라가지고 그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로우랑 브레이커즈랑 싸운다는 등 뭐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전 되게 인상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라서 그 무기 제작사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주의 깊게 보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나 SF 장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존 틀에 박혀져 있는 그러니까 현재 라이센스 총기 라이센스를 부여받아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따로 개발사가 임의로 뭐 제작사 만들고 이 제작사는 뭐 이런 무기 좋아하고 이런 무기 만들고 싶어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로우에게 공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단은 뭐 카모들은 뭐다 비슷비슷하고요. 이것도 보스키 쪽이죠. 예. 근데 이걸 왜 보스키랑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보스키에서 좋아하는 캐릭터인가 봅니다. 예.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좀 시원시원하고 여름틱한. 오, 아 진짜 이건 확실히 약간 그러니까 무기 자체에서 그러니까 무기 자체 공격 그 효과도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보스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레이저가 난다, 그러니까 파란색 불꽃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뭐핫 로드, 그러니까 이스킨 같은 경우에는 뭐 붉은색 레이저, 붉은색 뭐 화염 이런 게 나간다고 생각이 들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4티어 스킨에서는 그러니까 화려하고 메탈릭 도색이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되게 주황색, 그러니까 되게 좀 핑크색인데 이렇게 좀 방향을 틀면은 네온색으로 바뀌고 착시효과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색 같이 내는 거. 예. 되게 저는 이 스킨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 스킨이랑 핫 로드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그다음에 발자국 데칼인데 이거는 뭐. 근데 솔직히 발자국 데칼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감이 잘안 오긴 하는데 일단은 각 캐릭터마다 발자국이 다르다는 거. 예. 타이탄 봤습니다. 그다음에 어쌔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스킨 기본적인 거. 와 슈트가 스판이네요, 확실히. 그리고 다리가 기본적인 발이 아니라 기계발을 사용하고 있고요. 약간 포탈에 그런 부츠 느낌 나긴 하는데. 되게 쫙 달라붙는 슈츠에 칼을 쓰고 있고 캐릭터의 성격이 약간 좀 밝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네요. 파이어스톰.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칼을 쓰고 화려함을 담당하는 캐릭터이고 그러니까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킨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멋지네요.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하는 것도. 스킨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3티어 스킨이고 딱히 뭐 유광이라든지 그런 느낌은 잘안 받는 것 같고요. 메탈릭이라든지 점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인 것 같은데 약간 공각기동대 느낌도 나고 이 색조합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버스트랑 파이어스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분홍색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뭔가 기존 것보단 낫다. 근데 파이어스톰이 되게 낫네요. 그냥 파이어스톰 쪽이 좀 낫네요. 약간 좀 그러니까 그 슈트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반게리온에 나왔던 무슨 카레스킨입니다. 아크블레이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안에 있는 문양들은 아쉽게도 제가 로우로 해놓은 바람에 다 찌그러진다는 점. 고사양으로 갈수록 디테일이 좀더 살아있죠. 에이. 고사양이신 분들은 그렇게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칼인데 약간 좀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되게 좀 아쉬운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인데 이뻐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이 단색이면 돼요. 칼이 금색, 칼이 은색 이런 거면 참 좋을 텐데. 아크블레이드는 특이하게 4티어, 2티어, 3티어, 4티어, 5티어 이렇게 다 따로 있네요. 이런 식으로. 멋지네요. 이거는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이런 거 괜찮고요. 헤드헌터 이 독보적으로 되게 높네요. 지브리. 오, 그러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이쁘게 칼을 이쁘게 만들려면 단색이 되게 좋아요. 단색, 메탈릭, 빛나고 유광 처리 이런 거. 특히 뭐 건담이나 이런 거, 건담 한정판 같은 경우에도 뭐 되게 뭐 글로스 인젝션이라든지 그런 거 되게 많죠. 네, 그런 느낌. 보조무기도 있네요. 보조무기 기억하기로는 샷건으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회사죠. 여기 보시면은. 뭐라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샷건 같진 않고, 그냥 뭔가 레이저 총 같긴 한데, 샷건이라고 합니다. 네. 디지털 카모.
근데 불러오는 게 늦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효과음이랑 같이 들리는 거 보면은 예. 노란색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예. 포레스트 카모 레드 바론. 일단 이 티어들은 그렇게 막 이쁜 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 좋아합니다. 괜찮습니다. 레드 바론이 어떤 상징이었는데 까먹었네요. 보스드는 아마, 아까 보스드는 아마 보스키? 역시나, 파란색. 메탈릭 도색이긴 한데 이미지가 깨져 보인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뭐 티는 별로 안 나니까. 롤드 아웃. 롤드 아웃 맞나요? 잘 못 읽는 것 같은데. 확실히 4티어부터 약간 네온 빛나는 그런 쪽을 많이 도입하는 것 같아요. 3티어부터 아마 메탈릭 들어가는 것 같고. 발자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자국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츠, 사람이 신는 부츠가 아니라 따로 다른 거기 때문에 예. 붐. 튼 어쌔신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으로 건슬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슬링어 되게 특이하네요. 약간 성직자 같은 느낌? 약간 그... 이퀼리브리엄의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거기서 쌍권총을 들고 막 이렇게 쏘던 그런 장면이 있긴 했었죠.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난 그냥 빨리 스킨 확인하고 빨리 스킨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냥 뭔가 그냥 누르면 바로 나오게 하고 한 번 더 눌렀을 때 특징적인 걸 보여준 거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좀 그렇네요. 오션 카모는 좀 별로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고요. 붉은색 괜찮네요. 너무 눈에 잘 띄게 생겼다 근데. 이쪽은 그냥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 네. 차라리 이쪽이 좀 더 낫네요. 차라리 이쪽이 좀 더 낫네요. 깔끔해 보이고 뭔가 좀 세련된 세련된 건 아닌데 그냥 약간 좀 무기가 알파 오메가죠. 아마 이게 알파고 이게 오메가인 걸로 기억을 해요. 왼쪽이 알파, 오른쪽이 오메가. 포레스트 카몬 당연히 초록색. 나쁘지 않은 부분. 그니까 오메가 쪽이 레이저 쪽이고 그니까 알파 쪽이 일반 권총 같은 쪽이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근데 권총인데 저렇게까지 이미지를 놓아줘야 되나? 저렇게까지 이펙트를 놓아줘야 되나? 저 이펙트는 생략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파란색 괜찮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스킨 괜찮다고 마음에 들었던 거랑 같이 쓰면 되겠네요. 일단 알파 오메가 자체가 일단 초록색이다 보니까 앞부분이 이쪽 앞부분이 초록색이다 보니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무기에는 그 제작 그니까 무기를 제작한 쪽의 이름은 별로 안 보이네요. 여기 있는 것 같긴 한데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은 좀 의외로 좀 스프레이 약간 흩날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쪽은 좀 별로인 것 같고. 역시나 4티어 메탈릭 도색 잘 되어 있고요. 메탈릭 도색은 항상 옳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약간 배트맨의 느낌 나긴 하는데 배트맨보다는 저는 차라리 그냥 밝고 화려한 게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그런 쪽이라서. 그냥 올바른 발이죠. 근데 발 밑에 발등 너무 작으신 거 아닌가 이분? 발등 발 사이즈 되게 작으신 것 같네요 이분은. 오 뭔가 좀 중이중이한 느낌. 아무튼 이렇게 건슬링어도 봤습니다. 로우 쪽. 그 다음에 저거넛. 오 저거넛은 약간 그 우와 미쳤다. 저거넛은 약간 콜 오브 듀티에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네요.
특히나 콜 오브 듀티 인피니티 워페어 이번에 나왔던 건데 미래 쪽이죠.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SF 장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기계 쪽 캐릭터도 넣으신 것 같고 스캔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나쁘지 않네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로봇은 어떤 스킨을 입혀도 되게 이쁜 쪽에 속해가지고 이쪽은 스킨이 되게 특이하게 프로토콜로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슈트 점프 팩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화이트 아웃. 오와 아 벗길 땐 좀 별로다. 입을 때 하얀색이 되게 이쁘네요. 이게 하얀색이 빛나는 하얀색? 그니까 밝은 하얀색이라 가지고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우유빛? 그니까 좀 펄 느낌이 나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와 옵티머스. 예. 옵티머스 도색이죠. 이거는 흔히 말하는 딱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자잘자잘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래픽을 낮게 보면 안 되네요. 확실한 거는 울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화이트랑 옵티머스 쪽이 나은 것 같은데 옵티머스는 좀 그래픽 낮게 해서 보는 건 좀 별로인 것 같고 울반도 괜찮긴 한데 울반은 약간 좀 뭐랄까 밋밋하다랄까 좀 그렇습니다. 무기가 하나밖에 없네요. 특이하게 이쪽은 특이하게 무기를 보여주네요.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움직여지지 말고 그냥 무기만 따로 보여주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레모네이드 노란색 약간 스프라이트 느낌이 나긴 한데 근데 이건 좀 줌인해서 아쉬운 게 줌인을 하면은 밑에를 못 봐요. 줌인은 무조건 어깨밖에 못 봐가지고 우와 아 드는 모션 있구나. 근데 모션 있어도 모션에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네요. 이거 일부러 그런 건가? 특이하게 저거넘만, 그니까 얘가 얘 혼자만 캐릭터로 캐릭터 이렇게 무기 소개해주는 것 같아요. 일체형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와 황금 좋아합니다. 황금 무기 빠져서는 안 되지. 이거는 진짜 어떤 FPS를 가도 그니까 브론즈, 실버, 금, 플래티넘 색깔 그니까 시안 색깔 그런 색깔의 무기들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건 유일한 황금색이지 않아? 황금색이지 않나? 그니까 로브레커스 제작진이 약간 주황색, 핑크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황금색 이런 색깔보다는. 예. 마지막으로 발자국은 기계니까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발자국 저거 탄 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배틀 메딕입니다. 기본적으로 배틀 메딕 쪽이 아마 한국의 느낌 많이 나는데 K-POP 네 무튼 진짜 한국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프로필을 한번 봐야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킨 되게 특이하네요. 근데 이게 왜 K-POP이랑 연관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 부분.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스킨 이름을 그렇게 붙이신 것 같아요. 네. 안 어울린다 이쪽엔. 차라리 그래도 이게 나은 정도. 아 이게 더 훨씬 낫다. 이게 훨씬 낫다. 그니까 이쁘장하고 포인트만 줘가지고 이렇게 그니까 주는 게 훨씬 낫네요. 그니까 약간 덕지덕지 붙은 3티어 2티어 스킨들은 좀 그렇긴 한데 그니까 좀 깔끔하고 고전적이고 심플한 스킨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기본 무기
아까 전에 적어놓은 혼자만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기를 보여주게 하니까 저희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포레스트 카면은 당연히 초록색이겠죠. 네. 매드 사이언스? 이거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오, 근데 이게 매드 사이언스예요. 매드 사이언스라고 한다면은 빨간색으로 생각했는데 하얀색이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킨의 이름을, 그러니까 사람이 추측했을 때 알만한 스킨의 이름으로 납득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K-POP도 마찬가지고 매드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그냥 차라리 매드 사이언스보다 하얀색이니까 그냥 메딕 그냥 화이트 카모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허리케인은 파란색인가? 맞네요. 안 어울린다. 주황색이 너무 크다. 주황색이 스킨이 너무 크다. 주황색만 아니었으면 약간 좀 그러니까 상어의 느낌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왜 주황색을 넣었을까? 일단은 뭐 매드 사이언스가 제일 좋네요. 기본적으로는 하얀색이 제일 이쁘장하네요. 이쪽은 어느 스킨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스킨인지 아마 둥둥 떠다니는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약간 메이 느낌도 나고요. 어떤 게 바뀐지 느낌 오세요 혹시? 전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지금. 아직 하나도 안 오거든요. 이것도 오류인가요 그냥? 이것도 오류인가? 어디가 바뀐 거지? 어디가 바뀌신지 알겠어요 혹시?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바뀌는 건지. 이게 위에 게 바뀌는 건가? 뭐지? 아 오류 맞네요. 예. 네. 오류 맞네요. 여기 제조사도 똑같네요. 예. 네. 오호. 오 되게 특이하다. 무기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이라든지 되게 깔끔하고 이쁘장하네요. 괜찮네요. 오와 이건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느낌이 달라진 게 보이세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곡선 따라가지고 이렇게 노란색이라든지 이렇게 색깔을 넣었는데 레드 몬스터에서부터 확실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무기 디자인 하신 분 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스킨을 만드신 분의 솜씨가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예. 인정합니다. 오 약간 좀 물총의 느낌 나긴 하는데 근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되게 멋져요. 스킨 색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넣었는지 괜찮아요.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진짜 스킨 중에 하나도 거를 게 없는 게 배틀메딕 부부장 스킨인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뭐랄까 이게 번개 모양 그려줄 거 하니까 약간 좀 폴아웃의 느낌도 나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로 좋네요. 배틀메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게 왜 포아노야? 그 모 게임사 생각난다. 귀 큰 놈 버니옵 프론트라인 메딕. 네, 솔직히 그러니까 포아노라는 게 왜 있냐면은 그러니까 각 그 로우 진영에서 각 그게 달라도 그러니까 각 캐릭터 그러니까 각 역할군 배틀메딕이라는 역할군이 달라도 아마 소속이 발키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발자국이라든지 그런 소속을 나타내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배틀메딕도 봤습니다 로우 쪽. 마지막으로 로우 쪽 데드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맞죠? 일단 기본 캐릭터 스킨 일단은 나쁘지 않네요. 되게 그러니까 닌자 같기도 하고 한 손에는 권총 한 손에는 그러니까 진짜 전형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꿈꿔왔던 누구나 이상적인 그런 사이버 닌자 느낌이 좀 많이 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모델은 잘 뽑으신 것 같고
근데 색깔 조합이 너무 오밀조밀하고 덕지덕지해서 안 이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붙어져 있는 네온 때문에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쪽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소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펙트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서 있는 모션으로 취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특정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뭔가 다른 모션을 취해줬으면 좀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몇몇 캐릭터들은 그렇지 않고 몇몇 캐릭터들은 그러고 하는 게 좀 그렇네요. 시안색, 저는 사이버 닌자한테는 시안색은 별로 안 어울린다 생각해요. 하얀색이 더 괜찮죠. 빨간색이라던가. 일단 되게 기본적인 색깔 배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 노란색. 와, 노란색 대박인데? 되게 범블비 같다, 뭔가. 우와, 미쳤다. 이건 인정합니다. 이거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신는 모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가 약간 좀 그거 닮지 않았어요? 약간 그니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타로드인가요? 여튼 그런 느낌도 많이 받긴 했는데. 근데 무기, 예, 그 무기 모델링 정말 잘 뽑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무기 모델링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배틀 메딕에 이어서, 예. 되게 뭔가 장난감화 하기도 괜찮은 듯한 모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뭐 트로피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돈이 든다면은. 그만큼 인기가 생겨진다면은. 항상 말했듯이 권총, 그니까 총기류는 상관없는데 칼류는 단색이 되게 이뻐요. 단색으로 하는 게. 그래서 이미지가 오밀조밀하고 되게 쓰레기 없는 건 별로 안 예뻐요. 네, 이거는 괜찮긴 한데 체크무늬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빼뚤빼뚤하고 깨져있는 듯한 느낌? 그냥 삭제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3티어. 그 다음에 괜찮네요. 이거 그 마지막에 봤었던 빨간색 스킨이랑 같이 해서 쓴다면 되게 멋질 것 같아요. 빨간색 몸 스킨에 빨간색 무기 스킨, 나쁘지 않네요. 게다가 칼 끝에 네온 저 파란색 부분 되게 포인트라서 되게 좋은 것 같고. 괜찮긴 한데 너무 흔하게 보는 조합이라서 밋밋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예, 밋밋한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색깔이 이거보다 좀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밝지가 않다랄까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밝고, 그러니까 물론 메탈릭은 아닌데, 메탈릭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메탈릭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 글로스 인젝션 같이 유광 처리, 그러니까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더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색깔이나 아니면 좀 뭐 좀 더 보여지는 면에서는 3티어 스킨이 이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예. 좀 그렇습니다. 발자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엔즈 소속이네요, 이쪽은. 스타바운드. 그러니까 소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캐릭터마다 소속이 있고, 총의 제작사가 있고, 그리고 로우라는 한 가지 단체가 있고, 그 중에서도 나는 어떤 역할군을 맡고 있고, 되게 그러니까 숨겨진 거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토리 같은 거 좀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튜토리얼을 스토리로 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로우 진영 다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영상은 마치고요. 다시 뭐 다음 영상에서는 브레이크워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